네, 안녕하세요. 현대 산차량TV 구독자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아나운서 김수현입니다. 지게차 중에서 전동 지게차에 대해서 당연히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텐데요. 현대 산업차량에서 2022년을 책임질 차세대 전동 지게차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그 첫 고객님을 위해서, 그리고 1호기 인도식을 위해서 이곳 충남 아산에 와 있습니다. 차세대 전동지게차, 그건 바로 BX 시리즈인데요. 그럼 오늘 BX 시리즈 1호기 인도식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저랑 한번 가보실까요? 네, 여러분, 현대 산업차량의 차세대 전동지게차죠. 저희의 BX 시리즈 첫 1호기 인도식이 이곳 주식회사 세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30BX 모델이 이곳으로 들어왔고요. 이곳에는 우리 고객님께서 인도식을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네, 드디어 차세대 전동지게차 BX 시리즈 1호기 인도식 이루어졌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희 현대 산업차량의 BX 시리즈 1호기의 주인공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저희도 1호를 받은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같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우선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이곳 주식회사 세정에 대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주 세정 품질 본부를 맡고 있는 저 홍영래 상무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회사의 그 소개를 드리면, 저희는 1997년 2월 1일 양산 소나타를 개시해서 현재까지 오해되었으면, 초기에는 그 60억 매출로 현재는 21년 예상 기준 약 2,500억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공장 규모는 대지가 13,000평, 공장 건평이 5,200평, 그 다음에 기능직 241명, 사무실 80m, 약 321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현대 지게차는 지금 15대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로 어떤 작업에 사용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저희는 그 현대기아차의 그 배기계를 공급하는 회사로서 협력 업체는 약 32개사가 됩니다. 협력사에서 들어오는 부품, 그 다음에 들어온 부품을 현장으로 공급하는 인라인, 그 다음에 현장에서 조립된 제품을 바깥으로 출하시키는 출하 기능, 여러 하기 때문에 현대 지게차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답변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현대 산업차량 많이 애용해 주시고요. 또 저희 BX 시리즈도 잘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이런 시너지 효과가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략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는 지금 현재 구매팀에서 구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대기라고 합니다. 네, 혹시 특별히 저희 현대 BX 시리즈를 구매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 네, 저희가 지금 많은 현대 지게차를 이용을 기존에 해왔었는데, 지게차를 좀 오래 쓰다 보니까 지게차가 노후가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지게차를 좀 구매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BX 시리즈가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아무래도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원가 절감이 많이 되고, 그리고 또 유류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가장 장점으로 봤었고요. 어차피 지게차를 운행을 하게 된다면은 비용을 많이 절감을 하는 게 최선의 목표이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이 지게차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아, 네, 저는 개인적으로 기존 이제 디젤 지게차 대비를 해서 저소음형 드라이브 XL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장 내부에서 운행을 하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소음이 많이 발생되고 작업 환경도 많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게 가장 마음에 들었었고요. 지게차 주변에 있는 지나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변에 레드빔이라든지 그런 거로 인해서 작업 반경을 또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 BX 시리즈와 함께 이런 편의성 그리고 경제성을 모두 확보한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차세대 전동지게차 BX 시리즈 1호기 고객 인도식을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어떻게 전동 지게차 욕심나지 않으신가요? 현대 산업 차량은 고객들의 안전성과 그리고 경제성, 또 작업의 생산성, 마지막으로 편의성까지 고려한 신모델 BX 시리즈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곧 다가올 2022년을 새롭게 맞이할 준비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항상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대 산업차량TV. 오늘 BX 시리즈 1호기 인도식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직접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물러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현대 산업차량TV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꼭 잊지 말고 해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